한식의 진심인 외국인이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한식을 찾아 떠나는 여정. 러시아 출신 며느리 미호가 전하는 외국인의 밥상. 지금 시작합니다. 미호를 만난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 안녕하세요, 구미호입니다. 이 더운 날에 여러분 위해서 더비를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를 따라와 보세요. 아, 이거 알려주면 비지님도 매주 놀러 오실 텐데. 경계하나요? 이 식단은 제가 시어머니 덕분에 알게 된 식단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서울집으로 놀러 올 때마다 먹고 싶다는 그 음식을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한상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이 동네 아는데?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죠? 네, 어서 오세요. 어, 사장님이시죠? 네. 더 이뻐졌다. 오, 기억하시네요. 네, 진짜로. 아, 사장님들 여전히 이쁘세요. 아, 훈훈한데요? 아, 말도 이쁘게 하네. 우리 지금 원래 앉았던 자리로 가시면 되죠?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혼자? 많이 먹으려고요. 아, 네. 아무도 뺏어 먹지 못해. 미호씨 오늘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저 오늘 어떤 걸로 주세요. 네, 그래요. 네.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네. 네. 그 어느 때보다 기대에 찬 미호. 밑반찬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때 미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오이 미역냉국. 어떻게? 오이 미역냉국. 미역냉국. 어, 시원하고 좋죠. 러시아 사람들이 모카 많이 먹고 나면 아침에 오이 피클 물 먹어요. 오. 그래야 뭔가 소금 물이 들어가니까 회복이 바르더라고요. 독특하다. 진짜 이 맛이에요. 와, 소주 엄청나게 먹고 나서 아침에 이걸로 하나로 회복이 돼버리겠습니다. 와. 혹시 오늘도? 새콤한 맛이 매력적인 오이 미역냉국으로 입가심을 하는 미호. 이거 입맛 돌죠. 우와, 고맙습니다. 우와. 절로 박수가 나오는 이 음식. 다양하고 푸짐한 해산물과 매콤한 양념이 매력적인 음식인데요. 오늘 음성의 강사는 바로 해물찜입니다.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품인 해물찜 한상입니다. 마치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은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딱 잘라드릴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뻐서 잘라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큼지막한 낙지부터 맞아요. 다양한 해산물들을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호의 선택을 받은 낙지. 와, 생긴 거 왜 이렇게 신신해 보여요 생각했어요. 쫄깃한 낙지를 한입 먹으니 절로 흥이 납니다. 낙지보다 맛있는 게 있어요? 미호의 입맛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네, 진짜 이 해산물을 방금 잡아온 것처럼 너무 신세해요. 오동통하다. 감칠맛 가득, 바다의 맛 가득 느껴지는 해물찜에 반한 식객들. 바다에서 바로 잡은 거 먹으면 신선함을 주시거든요. 해물찜이 다른 데보다 텁텁하지도 않고 감칠맛이 되게 좋아요. 감칠맛이 좋아가지고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그냥 해물찜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생각나게. 생각나요. 여기가 생각나요. 믿고 올 수 있는 곳. 마성의 맛 자랑하는 해물찜에 모두가 반했는데요. 그런데 미호, 러시아에도 해물찜이 있나요? 제 고향에서 바다도 없고 거기 바다까지 가려면 기차 3일도 안 타야 돼요. 뭐 문어, 오징어 이런 해산물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물찜도 없죠. 해물찜 자체를 처음에 한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와.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신세계였을까. 우선 색깔이 너무나 밝아서 이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두 번째 들어가 있는 해산물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맛이 너무나 산산이 안 됐어요. 모양이 처음 보니까. 그냥 하나씩 하나씩 먹어보니까 맛없는 게 없고 환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저도 해물찜에 사랑에 빠졌죠. 해물찜과 제대로 사랑에 빠진 미호. 이번엔 어떤 해산물을 먹어볼까요? 뇌처럼 이거 생긴 뇌? 거. 뇌? 이름이 뭐예요?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이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부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진짜 고소하죠. 다른 해산물보다 양념이 제일 많이 배어 들어있어서 씹을 때 막 입속에서 양념이 터지거든요. 이 식감 때문에 제일 사랑하는 해산물이에요. 이걸 알아버렸네요. 이리의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죠. 뒷맛이 뭔가 고소하기도 해요. 신기해요. 경선에 아, 모르는 게 약이다.
그냥 맛있어서 맛있게 먹어요. 뇌는 아니에요. 그렇죠. 미호가 해물찜과 사랑에 빠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해물찜 제일 크게 사랑하는 이유, 콩나물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바로 이 아삭한 콩나물 때문인데요. 식감 잘 어울리죠. 매콤한 양념이 배어든 콩나물이 별미. 우리 고향에 왜 콩나물이 없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왜 콩나물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산물을 아예 모르는 외국인이 콩나물도 먹어보면 와,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해산물이랑 같이 먹을 때 와, 진짜 큰 매력으로 느낄 거예요. 신세계구나. 아삭한 콩나물과 매콤한 양념의 환상조합 자랑하는 해물찜을 먹다 보니 생각나는 게 있다는 미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개인 레시피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해물찜도 맛있게 먹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져왔나요? 저 집에서 진짜 수많은 방법으로 먹어봤어요. 근데 이것보다 맛있는 거 없습니다. 아, 결국에는 하나죠.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마요네즈 최고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미호의 마요네즈 사랑은 마요네즈죠.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를 준비해 주시고. 저렇게 많이 짜요? 해물찜이 좀 매우니까 마요네즈랑 같이 먹으면 살짝 로제 해물찜이 되니까 너무나 맛있다. 어울릴 것 같아요. 해물찜과의 궁합 어때요, 미호? 네, 우리 주꾸미랑 먹잖아요. 네. 부드럽죠. 표정. 와, 죽을 때까지 딱 기울이 하나만 먹는다면 해물찜에다가 마요네즈 먹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런데 미호만 맛있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 네. 사장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아이, 뭐가 궁금하신데? 짜잔! 짜잔! 마요네! 아, 이거 살쪄 안 돼. 사장님도 한번 드셔보시고 솔직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난 정말 솔직한데? 네! 맞았지, 맞았다 할 건데? 네, 좋아요, 좋아요. 먹어볼게요. 과연 솔직하신 사장님의 평가는요? 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어때요? 엄청 고소해. 엄청 고소한데? 네! 나는 그냥 이거다 먹는 게 더 좋아. 많이 솔직하시네요. 살도 찌고요. 이 해물찜 만들 때 네.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있죠. 있어요? 그럼요. 알려주시겠어요? 내가 저기 재료 손질하는 걸 좀 가르쳐드릴까요? 좋아요. 네. 맛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주방으로 출동한 미호. 사장님과 마치 자매와 같은 케미를 자랑하는데요. 몇 개 좀 내려. 그래야 가시죠. 자, 이게 오, 시원하네요. 튀어나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눈과 눈 사이를 이거 톡 터뜨리지 말고. 다 먹었던 건데. 눈 빼요. 아이, 보면서 해야 돼, 보면서. 이렇게 맛있었는데. 어이, 미안해. 해산물은 좀 맛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처음 오징어를 손들어보는 미호. 와. 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좋은 네. 상품이. 빨리빨리 딱 해주면 딱 잘라서 회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싱싱하다는 얘기지. 저를 알바로 쓰실래요? 아니, 오늘은 내가 만들게. 사장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해물찜.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신선한 해산물들을 가득 넣고 거기에 비법 양념이 더해지는데요. 매콤하고 감칠맛 자랑하는 해물찜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나오는 비주얼. 이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단골 식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거의 20년 돼가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식객들을 사로잡은 게 있었으니 제가 다른 데서 해물찜 먹으면서 볶음밥 한 것 중에서 이 집이 제일 많이 먹어요. 볶음밥. 마무리는 볶음밥. 볶음밥 안 먹으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돼. 바로 감칠맛 가득한 해물찜 양념에 볶아 먹는 볶음밥이 그 주인공. 양념이 또 아무리 배불러도 포기할 수 없는 별미죠. 식객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아, 싹싹 긁어 먹어야죠. 와, 케이 디저트. 엄청 뜨거워요? 잘 먹겠습니다. 청난젓을 살짝 얹어도 맛있고. 어떤 거요? 청난젓. 젓갈. 그렇지.
먹고 나서 네. 또 당근이 네. 좀 먹으면 입안이 또 깔끔하고 존이 하는 느낌이죠, 그죠? 와, 역시 전문가시네요. 잘 뽑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역시 여기 와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고 꿀팁도 없고 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밥 위에 젓갈 맛있어서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추천으로 청난젓을 얹어 먹어보는데요. 그리고 단무지 무침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깔끔하죠? 롤러코스터네요. 뜨거운 밥에다가 시원한 젓갈에다가 마지막에 단무지로 완벽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 볶음밥이 제일 큰 장점이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식감이 완전 살아있어요. 그냥 밥이 아니라 쫄깃한 해산물이 있어서 다채로운 해산물과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해물찜과 볶음밥까지 미호, 오늘도 맛있는 밥상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미호의 밥상 어떠셨나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매콤한 해물찜 먹으러 오세요.